선교사 얘기 잠깐 있었는데 순회 선교사 얘기했죠. 그 순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제자 이렇게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신학교를 선교사들이 가서 그 한 나라를 일단 혼자 들어가고 그 나라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를 책임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몇 나라 안 가봤지만 가서 본 경우가 진짜 목회만 생각하고 있지 전혀 그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디 신학교 나왔냐고 그랬더니 어디 신학교 나왔는데 야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교 가서 다 조용히 할 때 모르는 야 문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나라에 선교사 일단 하나 가서 이렇게 자리 잡고 그 신학교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신학 뭡니까 선교사들을 참 그 좀 이렇게 영입해라. 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일단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자기 본국에 선교국에 자기 요청을 해서 그 신학 선교사들이 그 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은 처음에 1기생이 7명이에요. 근데 교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7명 키워낸 거예요. 1907년도에 그 사람들 안수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대부흥의 문을 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목사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서처럼 목회해갖고 어떻게 뭐 한번 획기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해보리라고 생각할 경우는 그 나는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담당할 선교사는 적어도 네 사람은 필요하다고 해요. 조직 신학 담당. 그래서 이 선교사가 거기서 있으면서 같이 살면서 평생을 조직 신학 가르쳤고. 조직신학이 바로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길을 쫙 하지만은 그 내용 깊이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그거 딱 차고 들어와서 한번 질문하면 그 이외는 못하잖아. 그럼 이제 목사가 그거를 다 커버해낼 수 있는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 현지 신학교에서 자라난 신학생들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평신도 전도자들이 뭐 현장에서 무슨 이단을 만나든가 무슨 이상한 말을 듣고 혼란이 왔을 때 그걸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학 괜히 하는 줄 압니다. 그 내가 총회 고시부 서기해 봤는데 이거 총회 목사 자격 고시부로 보고 있는 그 기관인데 원서가 잘못됐어요. 원서 다시 써야 돼서 전화했더니 미국인데 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미국 가서 사역해라 해서 시험 준비도 아니고 야 임마 너 그 기간 동안 또 기도하고 진짜 네 목사가 바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될지 뭔 사역이 중요하냐 네 목사 누구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네 아무 목사 목사님들이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기 이해 바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혼내고 그랬는데 이 원서 잘못 쓴 애들이 54명 그때 내가 그 고시부 서기할 때 54명 중에 40명이 원서 다 틀렸어요. 그래서 걔들 말하고 그랬어. 회사 입사 원서 썼을 때 틀리면은 합격했겠냐 못했냐 못했냐 그렇지 니들도 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한참 봐줘갖고 다시 물어놓고 다시 쓰게 되니까 똑바랐어요. 근데 그때 내가 교육을 시키고 다시 썼는데 또 틀리게 안 했어. 안 돼. 그런 수준이 못 되지. 그러니까 목사 되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해. 뭐 그런 얘기고 하여튼 간에 그런 목사들을 똑바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조직신학 전문 담당하는 선교사 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신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가르칠 그 신학 담당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왜? 복음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현실 역사 속에 역사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이게 실천신학입니다. 지금 실천신학이 굉장히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 왜? 여러 교단에서 모였다 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장로교 목사라고 이름은 명찰을 걸어놓고 장로교 목사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로교의 법대로 같이 있게 해야 호흡이 많은데 뭐 감리교 주시는 감리교 식대로 침례교 주시는 침례교 식대로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실천이나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혼란이 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네 사람입니다. 네?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근데 실천신학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있는 강사들을 특강 강사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은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현재 있는 신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죠. 근데 그 중국 이렇게 다녀보고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좀 이때 말하는 말에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포럼 시간이 있어요. 내일 오전에 가서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정영호 목사님 말씀의 시간이 길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기도해 주고 가시죠. 식사기도를 하겠습니다. 식사기도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37개의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인을 치는 천사가 올라와서 전 세계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흥이 일어나서 세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 그 일을 놓고 지금 고민하며 은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 모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계속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 마치고 와서 식사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식사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